어때? 아, 형, 무슨. 저희가 간단한 키워드를 그냥 만들었고, 키워드들을 연결해서 어떤 완벽의 문장 형태의 것을 그냥 대응자 아이디어로 주고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공통의 라이벌을 만나다. 공통의 라이벌. CT21 이런 애들 나온 거지. 아니면 우리 XP 어때요? 모나 21 어때? 그러면 JT21로 하겠습니다. JT. 네 명이나 있는데 JT 다섯 명이네. JT. 기억 T21 어때? 아, 형 무슨. 아니 AT21 좋지 않아요? AT 좋다, AT 하자. AT로 하자. AT. 세상은 B급을 너무 천대하잖아. 그 얘네들 멤버. B급의 반란. 얘네들 멤버를 각자 개인의 라이벌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는 거지, 걔네도. 근데 아, 그러면 진영은 어떻게? 걔네들이 각자의 라이벌을 쫓다가 얘네들이 그룹을, 팀을 결성한 거고. 형은 형 본인이. 진영은 알고 보니 X처럼 이중 스파이였던 거야. 그럼 걔네 그거는 그러면 그거 뭐야? 그거야? 그 구성원이 우리 각자 라이벌인 거야? 뭐 광, 뭐 뭐야, 뭐 이런 애들이. 네, 뭐, 그런 애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런 애들이 결국 팀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야. 네, 맞아요. 그 RJ 유튜브에도 나왔는데 제 라이벌인 모야라는 애가 있어요. 되게 그 누런 코알라가 있는데 걔가 이제 우리를 막 뒤를 타고 다니고. 걔가 이제 이메일을 딱 보내는 거야. 걔가 너네들 팀워크가 안 좋다는 첩보를 받았잖아. 걔가 해커구나. 그렇지. 그래서 막 걔가 뭐 방송 막 이런 이슈 유튜버야. 그걸 퍼뜨리겠다. 그래서 블로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끼리의 갈등이 담긴 이런 그런 스파이 컷을 예를 들면 취미라 알제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지. 알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뭐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메일로 보내오는 거야. 그때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우린 그걸 추적하는 거지. 그러면서 약간 분열과 약간 그 갈등이야? 이러면서 우리끼리 와 이러면서 막 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거지. 내부에서. 와 나 진짜 몰랐는데 너,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이때 약간, 이런 표정 짓고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사진 보면서 결국 잡아서 대결을 해야지. 그렇지. 잡아서 대결을 해야 되지. 대결을 해? 대결을 해 갑자기? 아, 자 잠시만. 저걸 꼭 다 안 넣어도 돼.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다 쓰는 거 아니야. 대결 안 해. 그래서 추적을 해. 그러면서 분열이 생겨 팀에서 그다음에. 근데 미스터리다. 이런 거죠. 그냥 미스터리 라이벌한테 이메일을 받았고. 그렇지. 뭐 우리끼리 팀워크가 안 좋아 보이는 사진들을 고의적으로 이제 짜게 되고 사진들을 받게 되는 거. 그리고 거지. 우리 내에서 변화가 생겨. 거기까지인 거지. 너 이때 이랬어? 이러면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됩니다.